사랑스런 아기 제니를 밝고 평범하게 지오디언들의 따뜻한 러브스토리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목표달성 지오디의 유감스 오늘의 이야기 여섯 남자의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기 전에 그 3일 전에 그 데니 형의 생일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게 순서인 것 같아. 그래 크리스마스 나 같이 보냈잖아. 왜 그래? 재민이. 왜? 가족들이랑 보내야지. 가족들이랑 보내야지. 우리 말고 친가족. 우리하고 먼저 보내고 그러고 집에 가서 보내야지. 재민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? 넌 무슨 날이야? 우리 그런 거냐?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싸갖고 거기 붙여놓기 벽에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우리가 먼저 모자 안에다가 이름을 써서 집어넣어. 집어넣은 다음에 눈 감고 뽑아. 그러면 우린 비밀 산타가 되는 거야. 그러면 만약 내가 내 걸 뽑으면? 어? 내가 내 걸 사야 돼. 이런!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밌겠다 근데. 와 재밌겠다 진짜 이거.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크리스마스 날. 예 하자. 야, 나 진짜. 비밀 산타 파티를 하게 된 지오디 형들과 재민이. 갑작스런 파티에 모두들 기대에 부풀었는데 형들은 각자 어떤 선물을 갖고 싶어 할까요? 재민이 선물은 우리가 이거 재민이가 형 거 뽑아줘. 아, 씨. 아, 형 거 뽑아줘. 하나만 뽑아, 하나만. 다른 멤버들 몰래 쪽지를 펼쳐보는데요. 형들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게 될까요? 맞아? 형들은 과연 어떤 선물을 갖고 싶어 할까요? 데니가 갖고 싶은 선물은 MD, 노트북, 발바닥 스틱, 겨울용 긴 코트고요. 기상이가 갖고 싶은 선물은 원격조정 들기, 원격조정 자동차, 지금 코트. 태우의 선물 목록은 미디어, 선글라스, 여자친구, 하와이 여행 티켓, 지오디와 재민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, 호영이의 선물 목록은 재민이와 살 수 있는 아나반, 오디오스틱, 겨울, 스포츠. 준형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은 캠코더, 컴퓨터, 향수, 포르쉐처럼 따뜻한 크리스마스 느낌입니다. 괜찮아? 그 정도쯤이야. 진짜? 사야 할 선물 목록을 각자 확인하는 형들. 다들 엄청난 것들을 받는지
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. 야 미쳤어? 어? 돈이 어딨어? 왜 이렇게 했나? 나 이때까지 벌어둔 돈 다 써야 돼. 미쳤어? 돈이 어딨어? 재민이와의 단 둘의 외출이 이번이 처음인 테니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나갑니다. 주문이 있군요. 이거 먼저 써야 돼요. 두 사람 오늘 밖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? 형들이 지금 숙소에서 크리스마스 재민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민이가 숙소에 있으면 안 돼요. 알죠? 그래서 형이랑 잠깐만 있다가 다시 숙소로 들어가자. 우와 재민아 저거 봐. 저거 봐 저거 봐. 이쁘지 나무? 우와 저기 갈까? 여기 우와 우와 좋아. 너무 예쁘다 그지? 우와 저 별방 위에 꼭대기 우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한 재민이와 데니 화려한 전망을 구경하기 위해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.
야, 빨리 꾸미자. 가자. 예, 신났어. 진짜 내 자식 같아. 나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? 야, 태우야! 네. 음식 좀 갖고 와. 루스를 노래해! 내 바지가. 재민아, 메리 크리스마스! 하나, 둘, 셋! 재민아, 메리 크리스마스! 사랑해, 재민아! 메리 크리스마스! 재민아, 사랑해! 메리 크리스마스!
재민아 산타 할아버지야. 안녕. 약간 불쾌해요. 우리 재민이 말 잘 들었어요? 아니 그렇게 잘 읽어. 말 잘 들었어요? 박수. 예.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참 아버지. 산타 할아버지한테 뽀뽀 한 번만. 박수. 틀이 완성품 아닌 것 같지,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아. 별! 오, 엑센스가 있어. 별 어땠어? 재민이 빨리 별 붙이게 해줘요. 재민이가 별 붙이는 거야? 응. 재민이. 붙여 주실래요? 뭐 주실래요, 우리 재민이? 착한 일 많이 했죠? 뽀뽀 엄마 재민이 뽀뽀. 1년 동안 착한 일 많이 했죠? 누가 뽀뽀? 아니 사람 아닌 사람 하지 마. 누가 뽀뽀? 누가 뽀뽀? 우와 네 거 아니야? 이것도 재민. 오 재민이, 재민이 것도 또 재민이 거. 우리 재민이가 말을 참 잘 들었나 보네요. 와 또 재민이 거. 마지막으로 네 거 아니에요? 또 재민이 거. 오! 야, 없어? 선물? 내 거 없어? 야! 야! 내 거 안 샀냐? 누구한테? 뭐야? 아이고! 재민이 재민이 그대로 가! 야! 우와! 경기도 사. 이건 그 아주 GOD에서 제일 착한 그 준이 형이 사줬댄다. 그... 여봐, 여기 관심 없잖아. 재민아, 재민아, 재민아. 재민아 이건데 재민아 재민아 우리 형이 이거 사준 건데 재민아 아니, 재민아 재민아 야 재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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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아
너희들 선물을 뜯을 차례가 됐네. 선물 줘, 선물. 아까 너 받았잖아, 계산했고. 아, 아니야, 그거 재민이 거야. 이거 다 재민이 거야. 이거 재민이 거야. 아니지. 아니, 그거 재민이 거야. 아니야, 이거 봐. 맞아. 나 아빠 안 줘. 아, 나 너한테 줬어, 이제. 야, 너 흘러겠어, 이거. 재민이 형 차. 내 거야? 야! 이거 리모컨 뭐야, 리모컨. 리모컨. 모든 사람들은 노력해서 좋은 것을 나중에 갖게 되지. 어디 이제 박준영 군이 없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서. 깨뿔! 깨뿔! 네가 돈 중요한 거 아니야? 이거 공짜로 줘. 이거 백화점가는 그 아줌마들이 주는 거 아닌가? 공짜라죠 이거. 야 미디 학기 받았다. 야 미디 학기. 조정기죠 조정기. 아, 공기 쓴 것도 없어. 야, 이벤트가 아직 남았어. 우와! 지효디, 김태호! 나랑 채민이. 야, 김태호! 네가 있는 거라면 원래 아니야! 솔직히! 솔직히! 우리 솔직해져요, 크리스마스인데. 네가 있는 거야. 어. 따라와. 아까 내가 입었어. 근데? 안 들어가? 어. 진짜로? 어. 이 옷이 안 들어갈 수 있어. 나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어. 여기까지 올게. 진짜로? 어. 한번 입어봐. 한번. 안 돼. 난 어? 저렇게 망가지기 싫어. 나 빨리 와. 얼마 추워 이거 봐. 어디 가수가 어이없는 친구냐. 네,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박수합시다. 기회 박수! 기회 박수! 재민이 빨리 먹고 싶은가 봐. 빨리. 입만을 짧게 만들어서. 잠깐만. 자, 혹시 빨리. 혹시 지금 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면 참 나한테 지금 얘기해 줘. 이거 사실 아, 진짜 지겹다. 아, 이자리 형. 미안한데. 사실 여기서 생일 축하하면 부르라 그랬지? 아, 그게 아니고 그냥 케이크 같은 거 갖고 왔고. 이렇게 거 봐. 헛소리 하면 볼 봤잖아. 아, 그래? 그렇지.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. 재민이하고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. 재민이 거 첫 번째 우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지? 이거 봐. 우와. 크리스마스 시작해. 터뜨리라고? 아니야, 그 터뜨리지 말고. 터뜨리지 말고 그래 자네 자네. 아주 자네 건배하자 우리. 자 이거 뭐 다시 끄자. 그래. 야 뜨거워. 이렇게 됐어요. 그래. 아직 재민아 아직 그러면 좀 한 명씩 하자. 한 명씩 다 위하여. 한 명씩 다 뭘 위하여. 형이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해주세요. 형 고객의 모습 뭘 위하여.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. 그리고 형 재민이의 건강과 우리 지훈이의 행복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. 인류 평화를 위하여. 사랑하는 재민이를 위하여. 모든 재민이 맞춰서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크리스마스를 같이 하길. 오케이. 메리 크리스마스, everybody. 메리 크리스마스. 와 갑자기 너무 힘들었어. 그러면 말하지 말자. 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우리 여섯 명만의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박수. 힘내 좋지. 어? 그러면은 화요일 생각하고 하나 둘 하면 촛불 끄고 아직 하나 둘 셋. 야.
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때를 보내는 형들과 제니. 지오디 가족만의 가슴 벅찬 크리스마스.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지오디도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지금 즐길 수 있거든요.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,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주 즐겁고 뜻깊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지내세요. 하나, 둘, 셋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! 안녕! 안녕!